이번에 소개해 드릴 거는요, 이거는 그냥 꽃차입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꽃차인데 여기에 이제 식초를 넣기도 하고요. 꽃을 우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붓습니다. 꽃차를 이렇게 붓고요. 여기다가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려가지고요. 이렇게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떤 식초를 떨어뜨리냐, 어떤 꽃을 선택하느냐, 그런 여러분들 자유로 하시면 되고요. 아주 따뜻하게 있습니다. 저는 간혹 포도 식초를 떨어뜨려가지고 먹기도 하는데요. 제가 한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색깔이 너무나 아름답게 변합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이제 떨어뜨리면요 아주 이쁜 색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피로도 푸시고요.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일단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따뜻해서 너무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발사믹 향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감사합니다.